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준석의 미래, 조기 낙마와 임기 채우기, 본인의 차기 대권.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윤리위 얘기했잖아요. 24일에 윤리위 열리는데 윤리위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초유의 징계를 당하느냐. 80% 이상이 무조건 징계한다 했거든요. 네. 두분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저 동의합니다. 그래요? 근데 징계도 수위라는 게 있잖아요. 경고. 경고? 네. 경고만으로도 그러면 이게 이준석 앞길에 뭐 어떤 뭐 걸림돌이 될 만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경고만으로도 사실은 당대표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고가 날라가겠죠? 그때 그렇게 말아낼 것이다, 아니요, 두 가지가 윤리위에서. 있죠. 지금은 성상납 의혹 문제는 아니고요.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했느냐? 비서실장이 전화 통화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세연에서 나왔던 그런 예. 여러 가지 구도를 아니, 토대로? 예, 그러니까요. 이게 남아있는 거고,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거니까 수사가 나면 또 문제가 돼요. 만약에 뭐 근거가 있다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로 건드려 놓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타협을 해서 살아남으면 인조 당대표가 네. 말을 잘 듣겠죠.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면 그만두는 거니까 뭐 정리가 되는 거고, 제가 볼땐 꽃놀이 표죠, 뭐. 이 상황에서. 근데 이걸 누가 기획했을까? 이런 고민인 거예요. 일종의 어느 세력들이 이준석 당대표를 낙마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개입한 거겠죠. 누굴까요? 그건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좀 말씀 들어보니까 낙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실제 이렇게 경고를 먹고 조기 낙마라는 게그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성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문제로 윤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낙마한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로 우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증거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윤리위에서는 이미 경고를 내린 거잖아요. 뭐가 있을 행위가 아, 그럼 있으니까. 당의 결정이고 뭔가 형사적으로 끝나지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수사가 완결될 때까지는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갈 수는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사가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죠. 그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 뭐 이런 정황 이런 것 때문에 경고 당 대표로서 품위를 손상했다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버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버티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도 문제인 거지. 그럼 사실. 조국 전 장관입니까? 아니,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이게 제가 뭐 이마 이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그 버틴다는 측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이제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 여부를 두고 버텼지만 그 버티는 그림에서 자기가 학습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텨내면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걸 지금 학습했잖아요. 아까 버티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버텨서 어디까지요? 1년 채우는 거예요, 임기요? 그거는 제가 짧으니까 빨리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림을 그려봤는데 서열 1위를 누가 하느냐. 지금 이거 갖고 윤핵관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거를 좀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것이 지금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준석의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뭐 지금 혁신위를 꾸리느냐 이렇게 쓴소리했다가 지금 실무고문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조기 낙마를 하고 조기 전당대회 이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 차기 당대표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내년 4월에 원내대표 끝난단 말이에요. 네네. 뭔가 이게 스케줄이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의 합정 연행이 좀 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 이렇게 추리 소설 한번 써봤습니다. 예, 아 근데 오늘자로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일 화제가 된건 어제 인터뷰했던 거잖아요. 나 남은 1년 자기 정치 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징계위를 앞두고 분명히 포석을 깐게 맞다. 나는 1년 동안은 버틸 거다라고 지금 기한을 정해두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뭐 윤리위를 넘어서 지금의 상황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선거 결과도 다 이게 만들었고 내가 앞으로 1년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정치하는 것은 곧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그냥 전면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안 했나요 지금까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제대로. 아니 근데 그것도 좀 평가가 다를 수 있지. 아니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 두 번이나 가출했을 정도면 자기 정치 한 거죠 세상에. 아니 그럼 어느 정치인이 중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대선 후보랑 상관없이 두 번 가출하고 내려가서 칩거하고 장제원 사무실 가서 떡하니 사진 찍고 그게 자기 정치죠. 어떤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정치라고 얘기하는 게 할 거 다 해놓고 솔직히 저 이거 정면 돌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 정치 내용이 뭐예요? 이준석이 얘기한 자기 정치의 내용이 뭐예요? 다음에 또 나오는 거? 당대표 선거에? 인터뷰를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국가를 위한 어젠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보니까 이분이 대선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갈라치려고요? 저는 대선 관심 있다. 저는 분명히 이분이 대선에 관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선 가도를 달려가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선 킹메이커로서 같이 한번 하겠다 이런 것도 보석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